누가 자기 페이스를 안 말리고 자기 페이스로 끌어온. 네,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원 투 스트레이트 공격 후에 빠지기 바로 올리고 있거든. 편하게. 네. 방어를 할 때는 특히 공격할 딱 정확한 곳에 침을 딱 맞잖아요. 마찬가지 딱 금방 꽂아서 상대를 넣고 펀치나 킥을 하십니다. 약간 정확한 하지만 단 한 방 주인 스타일의 경기를 하는 사람은 스피드로 하기 때문에 덜 실리거든요. 하지만 압박하는 방법이거든요. 선수는 네. 지금 양발을 동시에 뛰는 스타일의 경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의 경기를 펼치기가 수월해지죠. 상대 패스 스틱이 때문에 5라운드가 있게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라운드까지 저런 선. 자, 만약에 여기서 거리가 한 펀치나 킥이 들어서 양 선수는 지금 자기 거를 펼치기 위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이럴 수도 있지만 공격을 하게 되면 느껴지잖아요. 네. 아, 묵직한 바디 하나 들어갔거든요. 하고 있어요. 김영민 선수 좋아졌거든요. 아, 상대 공격된 가드를 압박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거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아, 퀵. 또 발이 들어갔고요. 네. 자. 선수 같은 경우는 표정에서 내 작전대로. 그런가요? 이제 김현민 선수 같은 경우에요. 약간 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자. 오. 자, 공격을 주로 하고 있네요. 네, 3라운드 1분 남겨두고 있죠. 자, 양 선수 끝까지 자신의 자. 아. 떨어뜨리는 순간 상대의 약세를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선수들이 처음에 등장할 때 네. 자. 네, 4라운드가 원장훈 선수가 이 경기를 역전시키려면 다운을 뺐다. 자, 김영민 선수 5라운드 15분을 뛰고 자 마지막 힘을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플러스 30 거리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대로 끝냅니다. 와